오늘 사경은 사경지 35쪽 끝에서 둘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부파경의 가르침이 워낙 위대하고 또 뜻도 깊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성이다. 내가 자주 그런 말씀을 쓰는데 부처님 교설의 완성. 물론 근기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당신이 깨달으신 것을 뭐 일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털어내놓고 말씀하시지는 못했거든요. 사람의 수준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느 날 언젠가는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신 그 경지를 높고 높은 경지를 다 털어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 바로 법화경에서 머지않아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그동안 이제 비요지장, 비밀하고 요긴한 그런 그 가르침을 내가 남겨뒀다가 바로 그때가 돼서 이제 그때가 돼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법화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도 잘 아시듯이 5,000명이 퇴석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사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에 대한 가치를 뭐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높임으로 해서 그 당시 대중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부파경의 그 궁극적 가르침이 그만치 소중한 줄을 알고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는 그런 데 이제 마음을 쓰도록 하라. 또 거기에는 그만한 공덕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1차로 그 깊고 깊은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삼지삼천땅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리고 부처님 그만두자 하니까 사대불이 그만둘 수 있습니까? 부디 설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보면 제1청, 제1청부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만두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니까 바로 사대불이 청하는 첫 번째 청하는 거고 그래도 부처님이 또 그만두자 하고 제자하고 이런 실갱이를 하는 장면은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사대불이 또 이제 법을 청하고 세 번째 또 그만두자라고 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불이 역시 이제 끈질기게 세 번째까지 청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1청법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사대불이 이제 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리불의 말, 한 줄하고, 다섯 자, 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시 사리불이 지사중심이 하여라. 자역 이교하야 이 백불은 하사대. 거기까지. 이시 사리불이, 그때 사리불이 사중심의를 알며 그랬어요. 지 알았다 무엇을 사중 사부대중
비구니 정신사 정신여, 우리 불교 단체는 사부 대중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요. 이 모든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것을 이제 사부 대중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승가예요. 승가라고 하는 말은 광범위하게 본래의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 사부 대중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사부 대중들의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알았다 사리불이. 그리고 자역 위려다 자신도 또한 위려 알지를 못했다 궁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려 깨닫지 못해서 이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이 이러시는가. 그 이치만이 높다고 높다고 부처님이 대단하다 하는 말씀만 하고는 그만 입을 닫고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일단 이시사유리 이 사리불이 지 사중 자신도 또한 미요 미교 요 여자는 이제 알 여자 마칠 여자 깨달을 여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에요. 이려야 이 백불은 하사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끝에까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조나 하인 하연으로 은근 칭탄 재불 제일 방편이 신신인여하야 남의 집을 하시니고 거기까지. 세존씨여 하인하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우리는 인자와 옛자를 붙여서 익숙하게 인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이제 원인 씨앗 인자죠. 원인 최초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연은 그 부수적인 조건이에요. 부수적인 조건 그걸 이제 연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과가 있어. 결과. 그걸 이제 인연과 그렇게도 하고 인연이라고도 하고 인과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래, 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마음 낸 것이 인이라면은, 그럼 마음만 내도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할 여건이 갖춰져야 돼, 여건. 그건 이제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동참을 한다든지, 더운 날씨에도, 무릅쓰고, 오고 나면은, 이건 신선이야. 바로, 시원한 데서 곱하기 뭐 편안하게 요즘 한 사람이 책상 하나씩 차지했으니까 또 얼마나 글씨 쓰기 편안해 좋잖아요. 이런 조건이 이제 또 갖춰져야 글씨가 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조건이 갖춰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곡식으로 치면은 씨앗만 가지고 땅에 던져놨다고 해서 그게 곡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죠. 거름도 있어야죠. 그것도 씨앗 그 싹이 틀 정도로 흙이 덮어줘야 돼. 비도 적당히 와줘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연자에는 아주 주변 조건이 많아. 그래 오늘 공부하러 오는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은 딱 있어. 이는 있다. 이는 있는데 뭐 또 급한 일이 어디서 뭐 친척 집에서 생겼다느니 뭐 자녀들의 문제 무슨 뭐 부모들 문제 이런 등등 일이 또 그 얽히고 설켜버리면 그건 조건이 갖춰지지가 못하는 거라. 조건이 갖춰지지가 못해. 그 연자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주변 조건이 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인 하에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은근 칭탄, 은근히, 우리가 말하는 은근히 말 그대로입니다. 은근히. 칭탄, 칭찬, 찬탄이야. 칭탄. 칭찬하고 찬탄, 하는가, 무엇을. 재물 제일 방편이 심신미묘해서 난해 직업이라고 칭탄하십니까? 은근히 칭탄, 칭찬, 찬탄하십니까? 모든 부처님의 제일 가는 방편이 심신미묘, 매우 깊고 미묘해서 난해지고 난해한 법이라고 알기 어려운 법이라고 칭탄만 하십니까? 저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제불 실상의 이치는 너무너무 심신미묘해서 이거 뭐 사실은 내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불가사의하고 심신미묘하다. 이렇게만 잔뜩 그 선전만 했거든요. 그래 사리불이 그걸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 한번 쓰겠습니다. 일단 세존하 세존 하인 하연으로 은근히 칭찬
좋지 못한 재물 제일 만편 한편이 심심미묘야 아내 집을 아자 성내로 유경 동굴 문여시설이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자 성내로 내가 옛날로부터 옴으로 그 말입니다. 자자는 여기서 부터다 그래요. 스스로자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내가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옴으로 아자 성내로 위증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종불 부처님으로부터 여시설은 듣지 못했습니다. 믿잖아 아직까지 지금 뭐 부처님을 칭견해서 신도가 돼가지고 공부한 지가 5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이죠 4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여시설, 이와 같은 설법은, 이와 같은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믿자, 마지막에. 그런 말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아자 성내로 내가 옛날부터 옴으로 아자 성내, 아자, 성내로 위정종불 위정종불 문여시설 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문장 그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금자 사주니 함께 유리하오니 유언 세교는 유언 사사하소서. 이렇게 읽으니까 어디가 뜻이 돌아가죠? 설명 안 해도 짐작이 되죠? 금자 사주니 지금 사부 대중들이 함께 유의하오니 다 모두 다 의심이 있사오니 유의 의심이 있사오니 유언 세존은 오직 원하온 건데 세존께서는 부연 사사하소서 이사자 일사자 이 일을 부연해 주십시오. 펴서 연설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까닭이지 도대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을 청한 거예요. 법을 청한 말이 말의 형식이 그렇습니다. 또 쓰겠습니다. 금자 사주니 이제 금자 지금 사부 대중들이 금자 사주니 금자 사중이 함께 유의하오니 함께 다 함자 다 하겠자 유언세전은 오직 원하는 세전께서는 유언세전은 서서 이 일을 구현해 주십시오. 구현하소서. 그 다음에 또 요건 이제 두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세종하고로 은근 칭탄 심심 민노 남의 지극 하시니꼬 거기까지 아까 나왔던 남맛이네요. 세존하고로 세존께서는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은근 칭탄 은근히 칭찬 찬탄하시니까 무엇을 심심 민노 남의 지극 하시니꼬 심심하고 민묘한 그리고 알기 어려운 난해한 법을 은근히 칭찬 찬탄하십니까? 쓰겠습니다. 세존하고로
세련하고도 은근 칭찬이 있거든. 참 장탄하십니까? 심심 매우 심자 깊을 심자 매우 깊은 있겠습니다. 24일 우리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계음하니라 그래서요. 그때 사리 우리 이 뜻을 차이 이 뜻을 거듭 표시되고 거듭 표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개송을 설에 말합니다. 개송을 설에 말했다. 이건 이제 법화경은 개송으로 된 부분이 있고 산문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문으로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부연하기도 하고 또 시형식을 빌려서 더 아름답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습도 되기도 하고요. 좀 더 이제 산문에서 부족한 것을 개송에서 좀 더 보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의미로 이렇게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으로 다시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죠. 쓰겠습니다. 이시 사리불이 욕중선 하고자 합니다. 하려고 욕중선 차이 이 뜻을 중선 거듭히려고 차이어서 이슬 깨웠습니다.
숨겨느니라. 그 다음에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헤일 대성존이 구내설 15이로다. 거기까지. 헤일 대성존, 부처님을 헤일 지혜의 태양 그랬어요. 부처님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 부처님은 워낙 지혜가 많으시고 자비 깊으시고 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또 이 헤일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혜의 태양이다. 그렇죠. 지혜 크면 뭐 부처님이죠. 정말 그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세상사, 인생사에 대한 그런 그 지혜는 누가 참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일 지혜의 태양, 대성존, 큰 성인이시고 높으신 분. 그래서 해일 대성존, 구내설 15이로다. 오래되고서야,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예, 이 법을 설하시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도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 그전에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세월이 이렇게 40년이나 흐른 뒤에서 이제서 이런 말씀을 하시도다. 쓰겠습니다. 헤일. 대성전 헤일. 대성존 구내 오래 묻잖아. 아주 오래 되고서야, 예,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더라. 구내설 15이로다.